앞서 여당 분위기 좀 살펴봤으니까요.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. 전당대회를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. 인물 경쟁에 초선 의원 대 중진 의원, 세대 간 대결 구도까지 뚜렷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연일 중진 의원들을 몰아치는 인물, 바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데요.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문무일 총장과 함께 네. 과거에 검찰이 있을 때 검찰개혁의 실무적인 작업을 이제 했던 분이고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그런 쪽이 훨씬 전문성이 있고요. 또 저는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핫한 주제입니다. 뭐 에베레스트니 뭐니 이런 거는 정치적인 문법에 따라서 그냥 그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고. 자, 등산 얘기는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라고 하면서 그 아저씨는 사실 이 주호영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중진의 주호영 그리고 이 젊은 세대의 이준석 이 두 사람 간의 대결 구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에베레스트 팔공산 뭐 이런 산들을 언급하면서 난데없는 등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잖아요. 네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지상하차 에베레스트를 아저씨 비유를 한 걸 주호영 원내대표를 그렇게 지금 부르는 걸로 들리잖아요. 네.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된다. 그 네. 말은 이준석 최고 전 최고위원이 지금 이제 그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. 그 말은 경험이 부족하다.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쇄신론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젊은 세대가 중요하고 젊은 세대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. 네.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전 최고가 그런 얘기를 했죠. 803만 다섯 번 오르시면서 더 험한 곳을 여러 곳을 지향하지 못했다. 이건 주호영 이제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오선하셨잖아요. 네. 그걸 비꼬면서 하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지적하지 말고 뭐 대구에서만 오선하신 분이 큰 뜻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건데 네. 서로 이렇게 이제 펀치들을 날리는 거죠. 아마 네. 대표 경선을 앞두고서 세대 차이나 세대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땐 이래요. 크게는 안정론이냐 아니면 쇄신론이냐 두 개의 부딪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런데 네. 중요한 건 시대정신이 뭐냐를 봐야 돼요.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보지 않으면 또 분란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천준 변호사님, 젊은 세대 중진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안정과 혁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? 전 지금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저거를 보면서 김웅 의원, 홍준표 의원, 이준석 의원, 주호영 의원 말싸움을 보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왜요? 아니 저렇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은 내가 뭔가를 있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상대방 흠집 잡기에 혈안이 된단 말이에요. 네네.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무슨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 경연장이냐고요. 네. 뭔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륜이 있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서로 말싸움만 하는 거 우리 아까 이준석 위원 얘기하는 거 보면서 다 웃었잖아요. 근데 웃고 넘어가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아하. 젊은 세대를 중용하라는 거는 어떤 참신함과 비전을 갖고 있음을 존중하라는 거지 네. 말싸움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은 네.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륜을 또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에 어제 윤 총장을 향해서 유구 수입산 발언이요. 네. 그거 들으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쾌했어요. 지금 네. 잘 나가시는데 저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얘기 들을 것 같아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이준석 위원이 저희 방송 자주 보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SNS든 인터뷰든 혹시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내용이 있으면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입장도 저희가 반드시 좀 반론으로 다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